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가 동경하고 바라보던 그 하늘이 지금은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까지 더 넓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원사업장 방문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발사체 생산팀하고 발사체 관련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창원사업장만의 특별한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반기술연구센터의 최재호라고 합니다. 발사체 생산팀의 기술파트 리드를 맡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발사체 생산팀은 누리호의 심장인 액체 로켓 엔진 조립과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펌프, 각종 밸브들의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스터빈 엔진에서 전체 공기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제 그거를 다루는 동력 설계 분야를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구성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부품이 없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액체 로켓 엔진은 개발도 어렵고 개발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발사체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우주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약과 제약들 때문에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러한 액체 로켓 엔진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잘 됐더라도 어떤 구성품 하나가 잘 안 되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설계 해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시험 평가를 해서 시험 데이터를 계속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를 모르면서 성능을 미리 약속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KF-16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 엔진 올해 국산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투기용 엔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예상이 됐죠. 그러니까 언론이든 또는 다른 분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이 전체 110개를 국산화를 하게 됐는데 이 터빈 블레이드는 그 개발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26번 실패를 하면서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27번 만에 드디어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전체 개발이 끝났어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도전을 해서 이겨낸 거죠. 항공 엔진 분야의 40여 년 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닌다면 국내에서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국의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그리고 자국의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위성 제작 기술은 이미 보유를 하였고 나로 우주센터라는 발사장을 2009년에 합구를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었고 발사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액체 로켓 엔진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업무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그걸로 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힘을 넣고 나가는 게 그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엔진 기술력이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데 상세 설계 단계 그리고 원소재 선정 그리고 제작 기술 이런 데 많은 영향성을 끼쳤고요. 실내로 저희들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 구성품이 터보펌프나 밸브를 개발하면서 우주 해석이나 유동해서 R&D 부분의 업무는 저희 회사의 기반기술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액체 로켓 엔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선들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의 굴곡을 극복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불가능을 계속 도전해서 이겨내는 그 DN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을 이렇게 가능으로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 팀은 모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 개발에 착수한 지 약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희들이 노력과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든 엔진이 누리호에 달려서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벅찬 감동을 받았고요. 혼자가 아닌 힘을 합쳐한다면 뭐 불가능은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 항공을 넘어서 우주까지 그 무대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도전적이고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랑이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앞으로 여러 번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만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불가능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전투기 엔진, 그거를 독자 개발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전투기 엔진에 필요한 뭐 정비, 부품 생산, 모듈 생산, 그리고 전체 총조리, 뭐 청정비라든가 그런 이것까지 모두 이제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자 개발로 그 여러 가지 엔진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전투기 엔진 사업을 시작한다면 힘들더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X라든지 모든 미국의 선진사들이 우주 탐사를 위해서 뭐 최신 발사체와 이렇게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도 뭐 국내에서 하나가 가깝게는 달부터 시작하지만 화성, 심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얻게 된 또 다른 사명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금부터 시작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리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할 겁니다.